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일 정오입니다. 오늘도 무덥습니다. 한반도의 모든 기온 기록, 최고 기온 기록을 깨고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세계적 현상입니다. 한국은 지금 원자력 발전소, 잘 돌아가는 원자력 발전소를 문 닫아버리고 이런 더위를 맞았으니까 대정전 사태가 나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특히 한전 사람들이 이 전력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마 지금 비지땀을 흘리고 있을 것입니다. 원전 백지화 계획이 없었더라면 여유 있게 대처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지금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을 무시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과학을 무시하니까. 전력 수급은 항상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유. 여유 전력이 뭐10% 이하로 떨어진다는 것은 아슬아슬한 거죠. 전력은 이거 안 봅니다. 안 보. 안본 문제에 있어서는 항상 여유를 갖고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에 대비한 계엄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을 마치 쿠데타 계획이라고 과장해서 군대를 지금 동네북으로 만들고 있는데 우리 군대는 입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냥 묵묵히 얻어맞고만 있습니다. 더구나 동성애자로서 병력을 거부를 해가지고 신령을 산 사람이 집중적인 폭로를 하고 있는데도 우리 군대는 계속 얻어맞고 있습니다. 세계에 이런 군대 없습니다. 아무리 문민통치라고 하더라도 군대는 자기의 명예를 지켜야 합니다. 자기의 명예를 선동꾼으로부터 지킬 수 없는 군대가 어떻게 핵무장한 적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대한민국 국군이 이런 모습이 된 것은 자업자득입니다. 가장 큰 잘못은 이건 범죄죠. 6.25 때 육개사단에 해당하는 6만 명의 국군 포로를 북한 지역에 남겨놓고도 돌려달라는 이야기를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은 국군이니까 좌익들로부터 이렇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국군이 부끄러워해야 할 일들이 어제 오늘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오산에서는 북한에서 실어 온 미군으로 보이는 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미군도 있고 다른 서양 군대 병사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끼어 있을 가능성이 많은데 어쨌든 전사자 55구를 받아서 이 하와이로 보내는 그런 행사가 오산에 있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찜통더위였죠. 어제 주한 미군 사령관, 주한 미국 대사 그리고 장병들이 정복을 입고 유해를 맞는 모습이 너무나 정중했습니다. 꼭 살아있는 사람을 대하는 듯 했습니다. 오늘 하와이에서는 하와이로 이 유해가 운구되었습니다. 하와이에서는 또 거창한 일종의 환영 행사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영웅이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참석을 했습니다. 인도 태평양 사령관도 참석했습니다. 필 데이빗슨. 4인 1조로 금속관에 담긴 미군 유해를 수송기에서 내려가지고 봉환한, 이걸 봉환이라고 그러죠. 봉환하는 행사였는데, 펜스 부통령이 아주 감동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들이 잊혀진 적이 없음을 증명한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국 전쟁을 포가튼 워라고 그랬어요. 잊혀진 전쟁이다. 왜냐?
이기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진 것도 아닙니다. 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 전쟁 사이에 끼어가지고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한 전쟁이다. 이런 뜻으로 포가튼 워라고 했는데 최근에 달라졌습니다. 한국전에서 미군이 유엔군, 한국군과 같이 피를 흘린 덕분에 국제공산주의의 확장을 휴전선에서 막아내고 그 뒤에 한국이 발전하고 일본이 경제 부흥을 하고 독일이 재무장을 하고 나토가 군사 공동체로 확대되고 무엇보다도 미국이 소련에 대한 군비 경쟁을 시작을 해가지고 40년 뒤에 소련 공산 정권이 공산 세계가 무너졌다. 그 승리는 바로 한반도에서 일어났다. 한반도에서 우리가 버틴 덕분이다. 이렇게 평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전쟁은 졌지만 한국전은 우리가 이겼다. 이겼다. 냉전에서 이긴 시작이 한국전이었다. 이렇게 불려지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한국전쟁을 포가튼 워라고 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한국전쟁을 아직도 동족상잔의 전쟁, 뭐또 대통령은 내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국제적으로는 한국전은 냉전에서 자유세계를 지킨 위대한 결단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반영한 말이 바로 이제 더 이상 잊혀진 영웅이 아니다. 기억하는 영웅이 되었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또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전장에 남겨놓지 않는다는 약속을 지킨다. Our sacred promise to leave no man behind. 전장에 그 누구도 그 사람이 시신이 되더라도 그냥 남겨놓고 돌아오는 그런 짓은 하지 않는다. 그걸 sacred promise, 신성한 약속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신성한 약속은 미군이죠. 미군의 신성한 약속은 포로가 되든 유해 시신이 되든 반드시 데리고 온다는 겁니다. 포로도 데리고 오고 시신도 발굴해서 데리고 와서 신원을 확인해 가지고 부모한테 가족에게 인도한다. 이게 신성한 의무라고 했습니다. 신성한 의무, 신성한 의무. 우리는 신성한이란 말이 하나 국군을 묘사하는 데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어디냐 하면은 헌법 제5조입니다. 국군은 국가 안전 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다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신성한이란 말이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신성한이란 말이 들어간 경우가 아마 이게 처음일 것 같은 유일한 경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것은 뭐냐? 국군의 임무는 신성한 것이다. 그러면 신성한 의무는 뭐냐? 지금 펜스 부통령이 말했던 대로 전쟁을 하면은 한 사람의 포로도 한 사람의 시신도 뒤에 남겨 놓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개죽음을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개죽음으로 치부되도록 하면 안 된다. 개죽음으로 치부되도록 하면 안 된다. 우리 국군이 이걸 지켰습니까? 우리 국군이 이걸 지켰느냐, 이게. 북한군은 지켰습니다. 북한은. 한국에서 장기수 63명을 끈질기게 공작을 해가지고 북한으로 데려갔습니다. 끈질기게. 자기 체제를 충성을 바치던 장기수들 63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 63명 중에는 일본인을 납치해 간 납치 범죄자 신광수도 들어 있었어요. 그걸 보내준 김대중 정권이야말로 참 반인류 범죄에 가담한 것인데 하여튼 그 정도로 끈질기게 해서 데리고 갔는데 대한민국은 6만 명을 버렸습니다. 6만 명. 지금 생존자가 몇천 명인지 뭐알 수도 없죠. 다 살아있다고 봐야죠. 다 살아있다고 봅니다. 6만 명의 전우를 벌인 국군. 국군이 어디 가서 존경을 받습니까? 6만 명의 전우를 벌인 국군이, 그런 정권이 어디에 가서 두려움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몇년 전에
영화를 하나 봤는데 제목이 Taking Chance라는 영화였어요. Chance라는 이름의 사병이 이라크 전쟁에서 죽었는데 고향이 와이오밍, 미국의 가장 벽촌이죠. 와이오밍으로 이 운구를 해야 되는데 누가 할 거냐 해서 한 장교가 났습니다. 장교가 내가 운구를 하겠다 해서 사병의 시신을 운구합니다. 처음에 비행기에 탑니다. 비행기에 탑니까? 기장이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라크 전쟁의 영웅이 여기 한 분, 유해가 타고 있습니다. 경의를 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미국에 내렸습니다. 꼭이 전사자를, 유해를 대우하는 게꼭 살아있는 사람을 대우하는 것 같았어요. 항상 그 옆에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 내버려두지를 않습니다. 유해를 내리니까 그 유해 운구 담당 장교에게 기장이 와서 물어요. 묻습니다. 이름이 뭐냐고. 장교가 그 알아서 뭘 합니까? 라고 하니까 기장 이야기가 자기가 여러 번이 전사자를 운반한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이름을 다 기억을 한다. 수십 명이 되는데 그 이름 지금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죽어도 기억되는 이름은 그게 죽는 게 아닙니다. 기억을 통해서 다른 사람 마음에서 또 살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정신이. 그래서 와이오밍까지 데려가서, 데리고 가니까 그 전사자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환영을 하는데 꼭 살아있는 사람 환영하는 것 같았습니다. 환영하고. 뭐 웃기도 하고 즐겁게. 부모들이야 뭐 그럴 수 없겠지만 친구들은. 그 다음에 아주 엄숙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전사자가 있는 미국 집안에는 반드시 깃발을 꽂습니다. 골드스타 뭐 집안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55구의 유해를 전달하면서 북한은 참 인간이 해서는 안될 짓을 또 했습니다. 어디서 발굴했다든지, 발굴하는 상황을 사진을 찍어 뜬다든지 해가지고 제공을 해야 이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는데 참고가 안 되겠습니까? 인식표 딱 하나 주고 말았습니다. 인식표. 인식표 하나만 줬다 그래요. 55군데.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황당합니다. 이걸, 그러나 수개월 또는 수년에 걸칠지 모릅니다. 해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누구냐? 확인을 하는 그 작업이 정말 오래 걸립니다. 아마도 참전했던 뭐 호주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불란 사람, 군인들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북한이 이런 못된 짓을 합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북한이 영국의 조종사 유해다 해가지고 돌려줬는데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짐승의 뼈로 밝혀진 적도 있습니다. 정말 한민족의 침을 뱉는, 한민족의 침을 뱉는데 한국의 국군, 그동안 집권했던 세력은 또 다른 의미의 침을 스스로 뱉었습니다. 6만 명의 전우를 버린 국군과 국가가 평화와 번영, 자유를 계속 누린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게 공짜입니다, 공짜.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그 지금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국군이 동네북이 된거 자업자득입니다. 감사합니다.